어제 뭐 오셨어요? KBS 1박 2일 새 멤버로 배우 나인우 씨가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하차한 전 멤버의 흔적을 지워야 했으니 벌써 넉달 가까이 5인 체제로 버텨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 합류 소식을 전하는 기사 제목들이 참 얄궂습니다. 예를 들면 김선호 빈자리 안 느껴지네, 나인우 합류 1박 2일 시청률 쑥. 시청률이 물론 오르기는 했습니다. 나인우 씨가 합류한 112화 시청률이 12.8%였어요. 그 전주 시청률은 9.5%.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상승하기는 했죠. 하지만 알고 보면 112화 시청률이 유난히 낮았던 거예요. 근몇달 동안 12에서 10을 오르락내리락 해왔거든요. 이런 홍보용 기사가 서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인우 씨 입장에서도 개운치 않은 일이고요. 멀리서 그 새로운 멤버의 모습이 보이자 누구지 누구야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나인우 씨를 알아본 사람은 김종민 씨였습니다. 나인우 하더라고요. 평소 그다지 눈썰미가 있는 편은 아니던데 어떻게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그건 다 라디오스타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MBC 라디오스타 720화에 김종민 씨와 나인우 씨가 함께 출연했었거든요. 그날의 주제는 순수의 시대, 정준하, 김종민, KCM 그리고 나인우 씨. 순수를 앞세웠지만 실은 모지리가 컨셉인 연예인들을 모아놓은 자리였어요. 나인우 씨는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의 바보 온달 캐릭터 때문에 초대를 했겠죠. 사실 라디오스타 그맨 끝자리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하고 돌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그날 나인우 씨 분량은 상당했습니다. 누가 뭐 따로 챙겨줬다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선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준하, 김종민, KCM 이세 분이 뭐 이렇게 토크 분량 욕심을 내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나인우 씨 분량이 잘 나온 거예요. 듣자니 그 나인우 씨하고 정준하 씨는 그 이후에 벌써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흥미로웠던 건 KBS 달이 뜨는 강으로 얻은 인기가 실감이 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인기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어서 저는 평정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김구라 씨가 안영민 씨에게 뭔가 중얼중얼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인우 씨가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은 김구라 씨에게 좀잘 보이려고 하거든요. 워낙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든 이제 연결을 해주겠거니 하는 기대 때문인지 평소 김구라 씨를 가장 만나고 싶었다든지 뭐 하다못해서 어머니가 좋아한다든지 인천 출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나인우 씨는 아닌 걸 아니라고 할줄 알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실제로 김구라 씨가 마음이 동하면 여기저기 꽂아줍니다. 한 번씩 출연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노래 잘해요? 그럼 복면가왕에 나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일례로 지난번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전 아나운서 황수경 씨도 복면가왕에 이어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인우 씨의 관심은 오직 1박 2일 뿐, 곁눈질 안 하고 일방통행. 이렇게 나인우 씨와 1박 2일의 인연은 라디오스타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종민 씨에게 나인우 씨가 언젠가 1박 2일에 게스트로 나갈 수 있느냐고 물어요. 김종민 씨가 오, 무조건 와야지 하고 반겼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씨는 지금껏 단한 번도 누굴 추천해 본 적이 없대요. 자신으로서는 케미가 있을지 없을지 가늠을 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아예 추천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도 나인우 씨의 의사는 넌지시 방글이 PD님에게 전하면 좋을 텐데 제가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날 마침 김선호 씨가 김종민 씨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라디오스타에 영상 메시지가 나오는 일은 흔치 않은데요. 김선호 씨가 김종민 씨에게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형은 남의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더라라고 했더니 김종민 씨가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나는 남의 안 좋은 점보다는 항상 좋은 점을 생각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종민 씨로 인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고맙다라고 김선호 씨가 얘기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김종민, 김선호, 나인우 씨이 셋이 한 자리에 있는 그림을 떠올렸었거든요.
나인우 씨가 그 1박 2일에 전격 캐스팅 됐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혹시 김종민 씨가 추천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김종민 씨가 이 나인우 씨가 합류한 첫날에 제작진에게 말을 했대요. 나인우가 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어. 혼자 생각만 한 거예요. 김종민 씨 답죠. 사실 나인우 씨는 생각보다 꽤 경험치가 높습니다. 2015년 MBC 퓨전사극 빛나거나 미치거나로 연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50부작 MBC 주말극 엄마의 윤미라 씨 아들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2019년 KBS 1일극 꽃길만 걸어요에도 나왔으니까 그 어려운 중견 연기자들도 두루 겪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크고 작은 여러 배역을 거쳐서 학폭 논란으로 하차한 연기자 대타로 달이 뜨는 강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성 검증이 이루어진 거죠.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불거졌을 테니까. 나인우 씨의 합류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시청률은 물론이고 그 특유의 폭풍 친화력으로 기존 멤버들을 무장해제시켰는데요. 사전에 새 멤버와 친해지기까지 좋게 1년을 걸릴 것이라며 엄살을 떨던 기존 멤버들 다 괜한 걱정이었죠, 뭐.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고정 팬들이 새 멤버를 두고 시어머니 노릇들을 하곤 하잖아요.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번에는 1박 2일 팬들도 환영하는 눈치죠. 물론 제작진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하차였다고 해도 그럼에도 급작스레 인사 한마디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김선호 씨를 생각하면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마음이 언짢을 거예요. 그러나 공영방송 KBS인 만큼 합류가 여의치 않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시즌 3 때의 패착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아마 종편이나 케이블이라면 어영부영 하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들의 경우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작품에 들어가면 양쪽 스케줄 맞추는데 어려움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시즌 3때 김주혁 씨가 작품 활동을 위해서 하차했고 그 자리에 윤시윤 씨가 왔었잖아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김선호 씨가 게스트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다시 합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상 일은 알수 없으니까. 나인우 씨가 라디오스타에서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달이 뜨는 강 촬영 때 개구리를 이렇게 손에 쥐고 연기를 해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딱하게 느껴지더래요. 어쩌다가 사람 손에 잡혀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너무 딱하더랍니다.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길고양이를 살뜰히 보살핀 경험도 있더라고요. 개구리조차 안쓰럽게 여겼던 나인우 씨. 반면 같은 KBS 사극이지만 태종 이방원은 은퇴한 경주마를 데려다 마구 학대를 했잖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나인우 씨라면 그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대선배들이 계시니까 뭐 참고 말았을까요? 방송뿐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젊은이들이 아닌 걸 아니라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져야 하고요. 그랬다면 그런 어이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성장은 바로 반성을 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나인우 씨가 1박 2일에서도 마냥 순둥순둥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즌 3에 그 윤세윤 씨가 처음 왔을 때처럼 마냥 신기해 하면서 제작진의 요구를 막 성큼하니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할 때는 하지 않겠어요? 1박 2일 시즌 4가 지난 그 KBS 2021 연예대상에서 최고의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었는데요. 그 가치에 합당한 수상이었습니다. 어렵게 팀을 꾸려서 출발하자마자 코로나19 시국을 맞아서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각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기본인 프로그램 이것만 2년 동안 사람들 모인 자리에는 일체 범접을 안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손님을 초대한 것도 손으로 꼽을 정도였고요. 그것도 방역 기준이 완화된 시점이었습니다. 방글이 PD의 소신도 높이 사지만 제작진을 압박하지 않고 맡겨두는 윗선도 고맙지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본래의 기획 의도는 어디에 팔아치웠는지 때로 몰려다니며 밥 먹고 게임하고 노는 방송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시즌3의 윤시윤 씨를 떠올리게 하는 나인우 씨. 나인우 씨가 워낙 예능에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캐릭터라서 1박 2일에도 구도와 관계 면에서 변화의 새바람이 불지 싶어요. 지난 20일 방송을 보니까 벌써부터 올드팀하고 영팀으로 팀이 나뉘었고요. 그리고 라비 씨하고 딘딘 씨가 뭐 츤데레 식이긴 하지만 나인우 씨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림인데요. 또한 나인우 씨가 라디오스타에서 보니까 기타 연주 실력이 상당했었잖아요. JYP와 큐브 엔터를 거치는 사이에 춤도 좀 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1박 2일 팀의 완성도 높은 공연 무대를 기대해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1박 2일, 나인우 씨의 합류로 훈훈한 봄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나인우 씨의 합류 어떻게 보셨나요?